차량은 올류마티즈입니다. 올류마티즈. 제가 직접 촬영하고 있는 이유는 차량 지금 테스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저희 라파 플러스 원,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휘관에 9개, 블루바이가스 간에 소용량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3개, 그리고 지금 고스트 팩 6장, 흡기관에 2개, 그리고 뭐 나머지 4개는 에어클리너하고 뭐 이렇게 해서 6장 붙였고요. 그리고 유족 증강 시스템 타는 흡기 하나 N타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지금 한번 체크를 하려고 하고요. 여긴 70km 구간이니까 좀 줄이고요. 비가 와서 노면이 좀 말라가지고 노면이 좀 젖어가지고 좀 테스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150을 밟아도 엑셀레이터가 남아있습니다. 저희 테스트 코스인데 여기는 지금 저희 매장 나와서 의정부하는 쪽으로 넘어가는 쪽이고요. 여기서 U턴을 해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 팩의 경우에는 뭐 다양하게 엔진룸 안쪽에 붙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즘에 흡기관에 좀 같이 기관에 같이 라파 플러스 하고 했을 때 효과가 많이 있는 걸로 체크가 돼서 지금 테스트 중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짝 밟아볼게요. 차가 없으니까 가속되는 겁니다. 마티즈입니다. 마티즈. 지금 잠깐 밟았는데 80km 넘어서 90km. 여기는 이제 다시 저희 매장 가는 길인데요. 의정부 방면에서 오시면은 여기 지나서 별내 쪽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100km고요. 빼봤습니다. 여기 남별라이시 지나서 의정부 방면에서 오실 때는 남별라이시 지나자마자 여기 신호가 나옵니다. 신호가 하나. 여기 한 개.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저 밑에 보이는 신호, 거기서 유턴해서 매장으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8년식이고요. 이제 키로수는 9만 키로 정도 된 차량입니다. 진동소음도 무지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진동소음이 꽤 있었던 차인데 진동소음이 상당히 좋아졌고 스타트 뭐 아까운 거 없이 쭉쭉 나가고 기아 변속 부드럽게 다 되고 있고요. 여기서 유턴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턴하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저 밑에 별내에서 의정부 가는 방향에 오시다 보면 여기에 지금 보이시다시피 고가도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요. 이 옆에 GS 칼텍스가 있습니다. GS 칼텍스에서 여기 고가로 올라가지 마시고 이 샛길로 직진을 합니다. 샛길로 직진을 해서 한 3-400m 내려오면 저 밑에 저희 오른쪽에 검은색 창고
저희 게라지가 있습니다. 오실 때 불편함 없도록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니시 모터가 있죠. 여기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